이번 6주차에서 공부할 내용은 컴퓨터 네트워크 TCP/IP 모델 중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두 번째 모델, 즉 물리 계층 그 다음 계층인 링크 계층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링크 계층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링크 계층 기술에서 추구하는 그 에러 디텍션, 에러를 탐지해내고 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액세스 링크에서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 여러 명이 하나의 링크를 공유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인터넷 자체가 이제 공유 개념이기 때문에요. 누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렇게 링크의 그 자원을 시간상으로 이렇게 두고 보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링크 자원을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자기가 사용 자원을 링크 자원을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사용을 하는데 패켓 하나의 프레임 시간 동안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그 링크를 같이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프레임 하나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프레임은 또 경쟁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 링크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링크 기술의 어떤 그 응용을 공부하기 전에 링크 기술이 포함하고 있는 그두 가지의 그 특징적인 기술, 에러 디텍션과 코렉션. 에러 디텍션과 코렉션은 당연히 하나의 링크의 정의는 노드와 노드 사이죠. 그러니까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가 또는 호스트와 라우터 사이. 그게 하나의 링크입니다. 링크가 모여서 패스가 되죠.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링크 구간마다 프레임을 보냈는데 그 프레임의 에러가 감지가 됐느냐. 뭐이일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비트 중에서 1로 보낸 프레임이 0으로 바뀌어버렸든지, 그 같은 것을 디텍션 해냅니다. 링크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링크가 통과할 때마다 그 링크 레이어에서의 문제점은 그 링크에서, 링크 레이어에서 디텍션 되고, 코렉션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링크. 여러 명이 같이 그 링크는 보통 이용하는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링크를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도 한순간에는 한 명이 하나의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선인 경우도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누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때에 내가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캐리어 센스를 한다는 것은 누가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소리란 것은 뭔가 프레임을 싣고 있는 그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캐리어 신호입니다. 그 캐리어 신호가 감지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 공원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예, 안에서 무슨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링크라면 그 링크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링크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이 여러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열고 들어갈 문이 여러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방향에서 또 똑같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자기 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충돌입니다. SSM의 콜리전이라는 것이요.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를 했지만은 예,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또그 충돌이 일어나면은 어차피 화장실은 사용 못 합니다. 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해야 됩니다. 충돌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계속 보내면은 그 프레임은 에러가 나가지고 낭비하는 겁니다. 그 링크 자원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빨리 감지를 해서 빨리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재전송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감지하는 알고리즘이 CSMA CD입니다. Collision Detec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링크레이어 기술이 이더넷 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이 링크레이어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더넷 하나로의 통일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링크레이어 기술은 유선 기술만 데이터 통신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무선 링크레이어 기술은 참고적으로 이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컴퓨터 네트워킹 시간에 상세하게 다룹니다. 예, 무선은 고려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와 같은 그 무선 링크 기술은 컴퓨터 네트워킹 시간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데이터 통신 기술은, 정보 통신 기술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링크레이어 기술은 유선 쪽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유선 링크레이어 기술은 대표적인 것이 이더넷입니다. 이더넷.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더넷이고요. 그래서 이더넷에서 이 CSMA CD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SMA CD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완벽하게 여러 사람들이 그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효율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링크 레이어의 소개로 들어갑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호스트, 정보통신에서 호스트 라우터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호스트와 라우터를 합해서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노드라고 하는 것은 그 TCP/IP 모델 중에서 제일 1계층이 피지컬 레이어, 2계층이 링크 레이어, 3계층이 네트워크 레이어, 4계층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5계층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라는 것은 IP 레이어죠. IP 레이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IP 주소가 할당된 것입니다. 가정으로 치면은 IP 주소는 대문의 주소입니다. 대문 주소. 그래서 그 네트워크 레이어가 없는 네트워크 장비는 노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대문 주소를 갖지 않는 IP 주소를 갖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는 노드가 될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이 있다고 합시다. 집 주소가 없으면 그쪽으로 편지가 갈 수가 없죠. 우편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P 레이어가 없으면 노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링크란 뭐냐? 노드와 노드 사이를 링크라고 합니다. 즉, IP 레이어와 IP 레이어 사이. 어떤 장비의 IP 레이어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비의 IP 레이어. 그 구간을 링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링크에는 와이어드 링크가 있습니다. 예, 와이어드 링크는 이더넷을 통한 링크죠. 예, 여기 그림에서는 이더넷을 통한 링크를 그려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새는 주로 왜 그러냐니까 다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예, 모바일. 모바일. 이동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에도 모바일만 그려놨네요. 예, 와이어드 링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링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와이파이도 무선 링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LTE를 통한 것도 무선 링크입니다. 무선 링크가 있고요. 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랜을 와이어드 링크, 와이어리스 링크, 랜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 LTE와 예, 랜과는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링크라는 개념은 예, 와이파이나 LTE 같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또 와이어드 링크는 그 이더넷
PPP 뭐 이런 것, 포인트 포인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링크 개념이기 때문에 와이어드냐 와이어리스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랜이냐 아니면은 그냥 P2P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뭐홈 네트워크 이런 것처럼 이런 영역에서, 이런 영역에서 액세스 하느냐 아니면은 포인트 포인트로 이런 영역에서 액세스 하느냐에 따라서 링크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그랜 로컬 지역에서 액세스 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링크 레이어 2에서 처리하는 패킷 형태를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링크 레이어 2가 처리하는 패킷 형태를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은 데이터그램을 포함하고 있죠. 바로 위 계층에서 처리하는 그 데이터그램을 한겹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이 3계층인 데이터그램, 3계층이 처리하는 이 데이터그램을 하나의 노드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음 노드로 링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IP 레이어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음 장비의 IP 레이어까지 전달하는 게 링크 레이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트랜스포테이션 애널로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링크 레이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프린스턴에서 스위스의 로잔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겠죠, 당연히. 예, 하나의 노드를 거쳐 가는데 프린스턴에서 다음 노드인,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인 JF 케네디 공항까지는 리무진을 타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JF 케네디 노드에서 제네바까지, 스위스 제네바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겁니다. 제네바에 도착하면은 제네바 노드에서 로잔 노드까지는 기차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프린스턴, JF 케네디 공항, 제네바, 로잔 이것들은 다 노드입니다. 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것이 리무진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비행기도 하나의 링크가 되고, 트레인도 하나의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이 트립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경로에 해당되는 거죠. 네트워크 레이어 이야기입니다. 이 경로는 링크가 리무진, 비행기, 기차,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 개의 링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링크마다, 즉 리무진은 리무진대로
프로토콜이 있고요. 어떤 그 통신 약속이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약속이 있습니다. 트레인은 트레인대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그겁니다. Different link. 리무진, 비행기, 기차. 그 서로 다른 링크들 안에는,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링크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트립 데이터그램을, 투어리스트가 이제 데이터그램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데이터그램을 프린스턴에서 로잔까지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트할 세그먼트가 트랜스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은 리무진도 비행기도 기차도 레이어 각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에서 이제 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 목적은 이제 리무진에서 목적은 프린스턴에서 로잔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당신은 JF 케네디로 공항까지 가시오. 그 다음에는 거기서는 제네바로 가시오. 제네바에서는 로잔으로 가시오.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 라우팅 알고리즘이 해 주는 역할이고,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여행사에서 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링크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랜 기술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첫 번째 링크는 뭐 이더넷을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링크는 옛날에 사용했던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프레임 릴레이 기술로 이용할 수 있고, 이 프레임 릴레이는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링크는 뭐 무선 링크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링크 레이어는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유선은, 링크는 지금 유선은 P2P, PPP, 포인트 포인트 프로토콜입니다. PPP 또는 이더넷, 이두 개로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무선은 이제 많죠. 802.11 종류별로 이제 많이 있고요. 11N, 뭐 11B, 뭐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이제 LTE,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선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내가 와이파이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와이파이 프로토콜 레이어가 사용하는 그 어떤 서비스 퀄리티가 있고요. LTE를 사용하면은 LTE 퀄리티가 있고요. 이더넷을 사용하면은 이더넷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달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성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냐 아니냐, 어떤 링크는 릴라이블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 기능을 제공해주고, 어떤 링크는 신뢰할 수 있는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데이터 전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링크 레이어를 봅시다. 링크 레이어는 일단 프레이밍을 해줍니다.
링크레이어 서비스의 가장 큰 것은 프레임화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해당 링크로 뭔가 그 상위 계층의 그 데이터그램, 3계층에서 내려보낸 데이터그램을 링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프레임화해야 됩니다.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그램을 프레임으로 인캡슐레이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으로 인캡슐레이트한다.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계층이 내려보낸 데이터그램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데이터그램을 인캡슐레이트 포장을 씌운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헤더와 트레일러를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헤더가 되고요. 프레임 헤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레일러, 즉 프레임의 꼬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3계층에서 내려보낸 요만큼 데이터그램을 이제 헤더와 꼬리를 달아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링크는 공유 개념이라고 그랬죠. 여러 호스트들이 공유합니다. 하나의 링크를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그 링크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채널 액세스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시간에 어느 호스트가 그 링크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 경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누가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하려면은 그 호스트별로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드레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호스트 100개가 하나의 링크를 공유한다면 그 100개 각각은 그 나름대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링크에서 사용하는,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계층 3에서 사용하는 아까 예를 든 대문 주소, IP 주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링크 레이어 맥 주소, 소위 링크 레이어 주소는 링크 안에서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링크 레이어에서 소스와 목적지, 그 링크 내에서 보내는 소스와 보내는 목적지, 왜 링크를 여러 개의 호스트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호스트에서 어느 호스트로 보내느냐 하는 링크 내부에서의 주소에 해당되는 것이 맥 주소입니다. 참고로 다른 것도 보면은요, 링크 헤더는 프리엠블, 요거는 이제 그 동기 프레임을 보내면은 프레임을 이제 프레임이 온다는 것을 받는 측에서 알아낼 수 있도록 동기를 잡는 그 8바이트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일제로 일제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8바이트 정보를 둬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6바이트의 하나의 링크 내부에서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 맥 주소, 링크 레이어 주소가 여기에 48비트로 적힙니다. 그 다음에 링크 내부에서 보내는 맥 주소 48비트가 여기에 적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입 필드가 들어가고요. 타입 필드. 타입 필드는 위에, 그러니까 3계층의 프로토콜이 뭐냐 하는 의미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통 요거를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IP4 패킷입니다. IP6 패킷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이라는 뜻이죠. 데이터 부분은. 그 다음에 꼬리로 들어가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 오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링크 내부에서 체크하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들어갑니다. 보통 CRC 방식으로 32비트를 여기에 추가하게 됩니다. 인테그리티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링크 레이어가 어디에 구현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통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랜 카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랜 카드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버스가 여기 있습니다. 버스. 여기에 이제 버스입니다. PCI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호스트 버스입니다. 그래서 CPU와 메모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그 버스에서 윗부분 CPU 메모리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현되고요. 트랜스포트 구성 구현되고 네트워크 레이어 구현되고 프로그램 쪽 일부는 여기에 구현됩니다. 프로그램 링크 레이어를 지향하는 쪽.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도 링크 레이어가 아랫부분에 구현됩니다. 피지컬 레이어는 완전히 이 하드웨어적으로 인터페이스 카드에 그 네트워크 카드에 구현되어 있고요. 링크 레이어 헤드는 카드에 이 컨트롤러로 구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이쪽에 상부 쪽에 여기에도 링크 레이어가 구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레이어는 모든 호스트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링크 레이어를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고 부르는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로 링크 레이어가 구현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유선인 경우에는 이더넷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선인 경우에는 80.11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는 이더넷 칩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와는 그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고요. 이 호스트의 그 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예, 이 링크 레이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펌웨어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펌웨어란 것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정도의 그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구현되어 있는 링크 레이어는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구현되어 있는 이 링크 레이어 쪽은 하드웨어와 펌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인터페이스 카드가 통신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레이어 3, 3계층에서 데이터그램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쪽으로 내려보내 주면은 3계층에서 결국은 피지컬 레이어가 링크 레이어가 만든 프레임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프레임 안에는 데이터그램을 예, 요거를 싣고 가는 거죠. 실려 있죠. 그래서 리시빙 호스트가 받습니다. 받는 것은 자기한테 오는 것만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가 있기 때문에 예,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가 있습니다. 맥 주소가 있습니다. 그맥 주소에 해당되는 놈만 여기 피지컬 레이어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예,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링크 레이어가 처리해주는 서비스 기능을 처리한 후에 껍질을 벗겨서 정상적으로 받은 거는 데이터그램으로 해서 3계층으로 올려보내줍니다. 이쪽으로 올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명을 하면은요, 보내는 측에서는 예, 이쪽이죠. 보내는 측에서는 데이터그램을 프레임으로 인캡슐레이트 포장을 씌우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에러 체킹을 할수 있는 기능, 릴라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 프레임을 정상, 신뢰할 수 있게 보낼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예, 이게 프레임이 막 많으면은 조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적으로는 그 링크 레이어 기술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받는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예, 받는 쪽에서는 그 프레임이 오면은 에러 체크도 하고 만약에 구현되어 있다면은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났는지 체크도 하고 예, 흐름도 제어해주고 너무 많이 보내면은 좀 천천히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프레임에서 데이터그램 부분을 추출해서 이것을 어퍼레이어 쪽으로, 예, 이쪽으로 올려 보내주는 것이 이 어댑터끼리 통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러가 났을 때, 전송 에러가 났을 때 프레임 전송 에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탐지하고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 보통 우리가 에러 디텍션 코렉션을 EDC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러 디텍션 앤드 코렉션의 약자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코렉션은, 예, 수정까지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디텍션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은요, 코렉션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 부분, 보통 데이터 부분이 이 에러 체킹 코드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헤드 부분은 제외하고 데이터 부분만 에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물론 헤드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데이터 부분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에러를 그러면은 완전히 잡아낼 수 있느냐? 100% 잡아내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에러들을 못 잡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잡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100%는 못 잡아내지만은 뭐 99.999%는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이 EDC 필드, 에러 디텍션 코렉션 하는 필드를 이거를 길면 길수록 에러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한정 없이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EDC 필드 쪽을요. 그러면 이제 오버헤드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입을 한게 이게 보통 32비트로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32비트만 만들어주고 에러 디텍션만 하게 해놨습니다. 디텍션만 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코렉션을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그램이 들어오면은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에러 디텍션 코렉션을 비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링크를 거쳐서 가는데 링크란 게 완벽하지 않고 빛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빛들은 1을 보냈는데 0으로 에러가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링크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받는 측에서 이 데이터의 부분에 대해서 그 새로 EDC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달려 있는 EDC하고 요 EDC하고를 비교해서 같으냐?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도착했다. 그래서 위로 올려 보내주고 다르다. 그러면은 에러 디텍트 돼서 이게 만약 코렉션 하지 않는다면은
이 프레임은 버리게 됩니다. 예,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예, 과거에 처음에 데이터 통신에서 이용됐던 비트 페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페리티는 예, 마지막에 페리티 1비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적인 그 1의 개수 를 이게 이분계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오드 짝수계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분 짝수계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이분 페리티라고 그러고 오드계가 만드는 것을 그 오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예, 그 페리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 비트가 동시에 에러가 나버리면은 두 비트가 에러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체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비트 에러만 체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에러 디텍션에서 코렉션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1비트로 아주 짧으면은 예. 1비트 에러만 디텍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근데 요 부분을 예, 여기서 여기까지를 좀 더 길게 하는 방법이 이제 투 디멘지널 비트 페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투 디멘지널 비트 페리티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깔아주고 예, 깔아주고 이쪽 방향으로 로 페리티 이쪽 방향으로 컬럼 페리티 정보를 이렇게 계산해서 예, 뭐 요 페리티 정보와 요 페리티 정보를 같이 보내는 예, 그렇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 에러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 여러 개의 페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이 예, 결국은 예,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checksum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checksum은 사실은 링크레이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 참고로 그냥 이 슬라이드는 집어넣었습니다. UDP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UDP 예, 레이어 4죠. 4 4계층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 점 참고하기 바라고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UDP에서 사용하는 checksum의 기술을 예, 참고적으로 보면은 예, 데이터를 우선 이거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데이터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checksum 필드도 원래는 16비트인데 여기서는 8비트로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네 줄을 이렇게 나눠 놓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파리 32비트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8비트씩 네 줄로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줄, 그 다음에 요 줄, 예, 두 개를 여기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플러스를 해줘요. 그러면 요 캐리가 하나 남죠. 요 캐리는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넘겨줘서 다시 플러스를 합니다. 그럼 요 값이 나왔죠. 이제 캐리가 없죠. 그러면은 요걸 갖고 옵니다. 다음 라인. 요걸 갖고 와서 역시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줄, 요거를 여기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해줬죠. 그러면 썸이 이렇게 되고 캐리가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캐리를 또 이렇게 돌려줍니다. 해서 또 합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책썸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컴플리먼트 취하면 됩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책썸입니다. 책썸. 썸을 컴플리먼트 한게 책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와 같이 요 부분을 보내주는 거죠. 요 부분을 보내줍니다. 책성 같이 보내주죠. 그러면 만약에 요 부분, 책성 부분과 리시브에서 요 데이터를 받았다고 합시다. 책성도 같이 받았겠죠? 적성도 같이 받았겠죠. 그러면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적성은 이게 0111000이죠. 이게 이거죠. 자, 그러면 리시버는 똑같이 합니다. 이제 또 여기 대해서 요두 줄, 요줄첫 번째 두줄 합해 주고요. 캐리가 나오면 이렇게 돌려주고 또 그걸 합한 값에다가 세 번째 줄 갖고 오고요. 합한 값에다가 네 번째 줄을 합해 주고요. 캐리가 나오면 뒤로 돌려주고요. 합했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다가 요 캐리, 요 수신한 요 캐리 값을 여기에 더해줍니다. 더해주면은 여기에 나오겠죠. 에러가 없으면. 그래서 이걸 컴플리먼트 치해 보면은 0000이 나오면은 아, 데이터가 에러 없이 도착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UDP checksum 방법의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CRC라고 알고 있는 완전성 체크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패리티나 체크섬보다는 훨씬 강력한 에러 디텍션 코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낼 데이터를 D라고 합시다. 이게 만약에 D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러면은 그 R 플러스 1승을 갖는, 즉그 R 플러스 1만큼의 비트를 갖는 제너레이터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G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그이 데이터와 데이터로부터 제너레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R을 구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D에 R, R은 소문자 R개의 비트로 구성되는 R을 붙여주면은 이것이 G로 나눴을 때 모듈러 2 어리스메틱이라고 하는데요. 모듈러 2 어리스메틱으로 G로 나눠주면은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D와 R을 붙이고 리메인더의 약자인데요. D와 R을 붙여주고 이거를 G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와 R을 D에다가 R을 붙여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송신을 하면은 수신 측에서 이것을 받아서 G 제너레이터 이 G를 수신 측도 갖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로 나누면은 만약에 나머지가 없으면 0이면은 에러가 없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가 있으면은 에러가 디텍션 된 겁니다. 에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제너레이터 펑션이 R 플러스 1 비트 패턴이라면은 R 플러스 1보다 작은 그 연속적으로 에러가 나도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D 곱하기 2의 R승은 요 D의 데이터에다가 뭐 1제로 1제로 이렇게 값이 있겠죠? D에 R비트만큼의 0을 붙여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D에 2의 R승이라는 게 시프트 레프트에 한 거니까요. 거기다가 알비트만큼의 리메인더를 계산해서 붙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CRC 비트를 뒤에 첨부를 해서 보내는 그 기술이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 기술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은 D개의 비트를 갖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R비트만큼의 CRC 비트를 D에 첨부를 해서 보냅니다. 이게 이제 보내는 비트 패턴인데요. 예,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요런 식입니다. 예. D에 R비트만큼의 0을 보태준 값에다가 이 R비트를 뒤에 붙여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R은 어떻게 구하느냐? R은 D비트에다가 뒤에 2의 R승 했다는 것은 R비트의 0을 뒤에 붙여서 0을 뒤에
알비트만큼 붙여서 그것을 G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R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게 D가 요게 1, 0, 1, 1, 1, 0, 1, 1 요게 D라고 합시다.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4비트 1, 0, 0, 1 요게 제너레이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D 곱하기 2의 R승은 R이 지금 3이기 때문에 D에 000을 갖다 붙여주는 숫자입니다. 예. 그거를 1001로 나눠주면은 계산을 하면은 자, 이게 1이니까요. 1011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exclusive OR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0이니까 0이 하나 더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clusive OR 하면은 1010. 그리고 여기 1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되고 똑같이 여기다가 1010 써주고 또 exclusive OR 하면은 또 여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0이 하나 붙고 그 다음에 1, 1, exclusive OR 한 거, 그 다음에 요 갖고 내려온 거, 요거 갖고 내려왔죠. 1, 1, 1, 1. 그 앞에 1이기 때문에 또 요게 1, 0, 1, 0 여기 갖고 와서 exclusive OR 하면은, 요번엔 여기가 1, 1, 0, 0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0을 하나 더 갖고 내려왔죠. 그러면 요게 D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계산하면은 101이 남고 0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0000또 1이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0을 갖고 내려왔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110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산은 다음에 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CRC 코드를 110로 만든 후에, 예, 어떤 데이터를 보내느냐 하면은, 101110111, 그 다음에 3개, 갖고 와서 1, 1, 0. 요거를 이제 보내는 요 형태로 해서 요걸 보냅니다. 요걸 보냅니다. 조금 더큰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데이터가 요게 데이터입니다. 101010101010 여기에 데이터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가 10011입니다. 그래서 10010011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R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 요 하나 둘셋넷 다섯 보다 한 빼기 1한 0을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예, 붙여주고 여기 이제 나눗셈을 하죠. 하면은 여기 10101 여기 100 처음에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1, 0, 1, 0, 1.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이게 1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화 하면은 앞에 0은 쓸 필요 없습니다. 1, 1, 0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0이 여기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0을 하나 써주고 한 비트를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요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0을 넘어왔으니까 일단 요걸 갖고 옵니다. 그래서 0, 1까지 갖고 왔죠. 그러면 앞에 이제 1이 있으니까 여기가 1이 됩니다. 1이 되니까 당연히 요걸 다시 여기 써줬죠. 100, 11 써주고, 계산을 하니까 이제는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니까 1010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0을 하나 갖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이니까 여기다가 1이 됐고, 1이 됐으니까 요걸 그냥 다시 한번 더 여기 갖고 오고요. 100011. 여기 또 계산을 익스클루시브 OR을 해보니까 요게 00 1, 1,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그냥 1을 하나 요렇게 갖고 오고요. 0을 하나 써주고, 0을 한번더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5개에 1, 1, 1, 1, 0이 됐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 1이 되면서 다시 요거를 여기 갖고 옵니다. 그 다시 익스클루시브화 하면은 이제는 1, 1, 0, 1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0을 또 하나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여기 1을 적어주고 요거를 다시 갖고 오죠. 10101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익스클루시브 하면은 10012 남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은 여기다가 1을 적어주고 또 요거를 갖고 옵니다. 10011 요게 됐죠. 그리고 요걸 계산해 보면은 여기 사실은 이게 000 예. 0, 1,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부터 하려고 하면은 0이고요. 여기도 시작하려고 해도 0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여기 0, 1, 0, 0이 되죠. 여기 0, 0이 오면서요. 그래서 0, 1, 0, 0이 되는 겁니다. 리메인더가요. 그래서 여기 CRC 비트로 0100을 여기다가 써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보냈죠. 보내고,
요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0100을 수신측도 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나눠보면은, 이 계산을 해보면은, 나중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리메인더가 00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 없이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에러 없이 잘 도착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예.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조금 그 0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1001인 경우고 데이터가 10110인 경우라고 가정하고 요 차수보다 0이 하나 적은 3개의 0을 갖다 붙여주고 요거를 이제 나눠주면은 그대로 계산하면은 1001 여기 1이 요고요. 계산하면은 0101 돼서 이게 제대로 하면은 0을 써주고 그 다음에 0이니까 000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11 여기 0을 갖고 내려와서 0이고 그러니까 1이 들어가고 계산하면 0100 0을 갖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고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오면은 리메인더가 011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요 원래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요거에다가 011을 리메인더를 붙여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수신 측에 왔다면은 수신 측에는 요거를 제너레이터 1001로 나눠보면은 요 계산을 쭉 따라서 해보면은 여기 나머지가 000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메인더가 0이기 때문에 그 송신 중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을 뭐한 비트라도 이게 0을 1로 바꿔서 한다거나 이게 뭐 1을 0으로 바꿔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보면은 이 리메인더가 뭔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송 중에 에러가 일어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멀티플 액세스 링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링크는 원래는 그 공유하는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인터넷 자체가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도로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링크 또한 공유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할 필요가 없는 링크도 있죠. 완전히 노드 하나와 노드 하나를 연결하는 그런 링크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전화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때 다이얼업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그 초창기에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게 이제 PPP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컴퓨터하고 전화기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그 라우터하고 사이에 1대1로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PPP로 다이얼업 액세스가 되면은 이게 전용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스위치에서도 스위치와 호스트 사이에 우리가 그 P2P 링크로 전용으로만 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2P 링크로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공유 개념이 아니죠. 링크가.
그 외에는 초창기에 사용했던 그 이더넷, 과거에 처음에 사용했던 이더넷,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블 TV 같은 걸로 해서 그 사용했던 그 HFC, 그 다음에 802.11에서 사용하는 와이리스 랜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 이게 이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 다음에 케이블 이더넷, 과거에 사용했던 이더넷 방식, 케이블 하나를 이렇게 이더넷 케이블을 두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구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라이트를 이용한 그 알로하가 이랬죠. 하와이에서 만든, 처음에 만든 알로하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칵테일 파티 같은 거할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할때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뭐 이야기 안 하는 동안에 내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공기를 세어하는 개념이겠죠. 이처럼 링크를 세어하는데, 근데 이제 세어하려고 하면은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나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그 랜이 나왔을 때그 이더넷은 그 싱글 세어드 브로드캐스트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에어리아에 있는 그 가입자들이 같이 이용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죠. 같이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시간을 두고 두명 이상이 동시에 전송을 시도를 하면은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어떤 노드가 다른 두개 이상의 시그널을 동시에 받으면은 그거는 충돌이죠, 충돌. 충돌된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이 개발된 겁니다. 근데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은 분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분산 알고리즘이 하는 일은 어떻게 노드들이 그 같이 이용하는 채널을 충돌 없이 잘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같이 사용하면서 충돌 없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채널이 아웃 오브 밴드 채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웃 오브 밴드 채널이라는 것은, 다시 공원에 있는 그 같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CCTV로 이렇게 그 화장실을 촬영을 공원에서 공원을 지키는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할때
그 경비가 그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고, 다음은 너가 들어가라, 다음은 너가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CCTV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CCTV는 아웃 오브 채널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채널이 아니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채널이 아니고, 감시를 위한 채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잘 협력하도록 코디네이션 하도록 해주는 그 CCTV 채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 경비가 CCTV를 보면서 지시를 해주면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웃 오브 채널 이야기입니다. 아웃 오브 채널. 아웃 오브 밴드 채널입니다. 아웃 오브 밴드 채널. 밴드 바깥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면 좋을 게, 인밴드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밴드 채널. 인밴드 채널은, 예, 같은 채널 내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를. 같은 채널 안에서. 예. 우리, 저기, 저, 자동차 도로 타고 가다가 보면은 경찰들이 도로를 같이 이용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죠. 그것들이 인밴드 채널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코디네이션을 위한 채널을요, 인밴드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과 교통 통제를 위해서 경찰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가 같은 거죠. 같은 도로를 이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추석 같을 때 차들이 막 다닌다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차들이 막 다닐 때, 도로를 다닐 때, 헬리콥터가 하나가 공중에 떠가지고, 헬리콥터가 막 다니면서, 아, 그쪽에 차들을 좀 진입시키지 마시오, 뭐,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아웃 오브 밴드 채널입니다. 예,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헬리콥터가 지휘를 위해서 다니는 도로는 다르죠. 그게 아웃 오브 밴드 채널입니다. 인밴드 채널은 지휘를 위한 경찰 차량이 도로에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게 인밴드 채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은 RAN에서의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은 예, 아웃 오브 밴드 채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채널 itself, 그 코디네이션을 위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협조를 하기 위한 그 분산 알고리즘이 그 채널 그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아이디얼하다고 했는데 아이디얼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멀티플 액세스 여러 명이 같이 접근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프로토콜에서 아이디얼하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랜의 그 링크의 그 브로드캐스트 채널 같은 뜻입니다. 링크의 밴드위드스가 R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합시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노드가 많이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은 당연히 R bit per second의 데이터를 속도로 보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M 노드가 보낸다고 하면은 M개의 노드가 보낸다고 하면은 각각은 공평하게 R 나누기 M만큼의 속도로 보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하나가 보낼 때는 전체 R을 다 쓰고 속도를 다쓸수 있고 M개의 노드가 보낸 배는 공평하게 R을 M만큼 나눠서 쓰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얼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분산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 코디네이션 할이 분산 알고리즘을 주관하는 어떤 스페셜 노드도 없는 것이 아이디어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타임 슬롯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너는 요 슬롯에 보내고 나는 요 슬롯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떤 동기도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심플한 게 좋죠. 이게 아이디얼한 측면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아이디얼한 측면에서. 예. 다시 볼까요? 하나만 보낼 때는 링크 밴드위스를 다 사용할 수 있고 M개가 보내면은 만약에 두 명의 노드만 보낼 때는 2분의 R씩 각각 사용하게 되고, 또그 전체를 주관하는 관리자도 없어도 되고, 시간을 뭐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할당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간단하고, 정말 이상적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이 되겠죠. 맥 프로토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채널을 파티셔닝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채널을 나누어서 여러 명이 타임 슬롯, 시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주파수를 나누어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CDMA 같이 코드를 나누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들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코드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는 이거와 이 방법을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나눠 놓은 조각조각 하나를 노드가 고 할당한 부분만 예, 이렇게 할당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피스, 어떤 노드가 요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채널 파티셔닝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그 전화망에서 사용했던 기술이죠.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에서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그걸 렌에다가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 렌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은 랜덤 액세스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채널을, 여기서 채널이라는 것은 그냥 링크로 보면 됩니다. 그 링크의 용량을 뭐 타임이라든지 프리퀀시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렇게 나누지 않고 나누지 않고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지 않고 같이 사용하면은 충돌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충돌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채널 파티셔닝을 하면은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그 주어진 채널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돌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나누지 않고, 채널을 나누지 않고, 누구나 랜덤하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방법이, 충돌이 일어나면은 충돌 다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예. 충돌이 일어났으면은 리커버 다시 보내든지 뭔가 복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아이디어가 랜덤 액세스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taking turns라는 이야기는 turn 자기 차례에 자기가 갈수 있게 turn을 우리 말로 뭐라고 할수 있나요? 턴. 내 차례가 왔을 때, 내 차례가 왔을 때 보내게.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네가 보낼 수 자격이 있고. 네가 보낼 자격이 없으면 얘가 보내고, 얘가 보낼 자격이 없으면 얘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보내는 방법. 소위 이게 이제 링 타입, 랜에서 사용하는 거죠. 링.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턴 방법 하면은 노드가 많아지면은 링에 이제 이 달라붙는 그 가입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차례가 아무래도 늦게 오겠죠. 한 바퀴 돌려면은. 예. 한 바퀴 돌고 내 차례 기다리려면은 이 가입자가 많아지면, 노드가 많아지면은 내 차례는 그만큼 늦게 오는 겁니다. 예, 턴 하는 방법. 예, 먼저 그 채널 파티셔닝부터 한번 볼까요? 맥 프로토콜 TDMA를 예를 들어 봅시다. TDMA는 말 그대로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시간을 여기 이제 아래 그림이 여기 시간이죠. 타임. 여기 시간축입니다. 시간축을 이제 크게 여러 개의 라운드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여기 1라운드, 여기 2라운드, 이렇게 라운드, 3라운드 계속 가겠죠. 그러고는 각각 라운드를 타임 슬롯을 나눕니다. 슬롯. 여기 슬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여섯 명이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섯 스테이션,
식스 스테이션 랜을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액세스할 때 라운드로 별로 액세스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션은 고정된 길이의 슬롯, 여기 보통 이제 패켓 하나를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 슬롯을 배당을 받습니다. 1번 스테이션은 요 슬롯, 뭐 5번 스테이션은 요 슬롯, 이렇게 다음에 또 1번 스테이션은 요 슬롯, 5번 스테이션은 요 슬롯, 이렇게 라운드별로 자기가 에게 할당된 슬롯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송을 하는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아이들 상태로 그냥 그대로 비워둡니다. 이거 있죠? 이거. 예. 그만큼 낭비죠, 낭비. 그만큼 낭비가 있습니다. 다음 채널 파티셔닝 중에서 FTMA를 볼까요? FTMA는 말 그대로 링크의 그 대역폭을 프리퀀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축이 프리퀀시 축이죠. 프리퀀시 축. 그래서 프리퀀시를 여러 개 나눠서, 예, 여기 이제 FTM 케이블 같은 걸 써서 프리퀀시 케이블에 프리퀀시를 대역을 나누어서, 요 신호는 여기 태우고, 요 신호는 여기 태우고, 요 신호도 뭐 여기 태우고, 이렇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대역이 태워서. 그래서 채널 스펙트럼을 프리퀀시 밴드로 나눕니다. 요 하나하나가 밴드입니다. 밴드. 이런 하나하나가 밴드.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션은 그 고정된 밴드, 프리퀀시 밴드를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송에 이용되지 않는 그 밴드는 아이들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을 봅시다.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은 어떤 노드가 패킷을 보낼 때그 채널 대역폭 R을 100%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눠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떤 그 통제를 하는, 코디네이션을 하는 노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꼭 우리 저 클래스에서 뭐 반장을 뽑아가지고 그 학생이 통제하게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지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든 노드가 동등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찬네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노드는 100% 찬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두개 이상의 스테이션이 동시에 보내면, 노드가 동시에 보내면 할수 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은 이 일어난 충돌을 어떻게 탐지하느냐,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으면은 어떻게 다시 그것을 복원하느냐. 보통 이제 약간 있다가 딜레이 했다가 재전송을 합니다. 충돌 난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와 같은 랜덤 억세스 맥 프로토콜의 종류에는 이제 CSMA,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 CSMA/CD,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 콜리전 디텍션. 이게 이제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다음에 CSMA/CA,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 콜리전 어보이던스. 이게 이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입니다. CSMA를 봅시다. CSMA.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귀를 대고 들어보는 겁니다. 캐리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귀를 대고 들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CSMA 방법은 Listen before transmit. 보내기 전에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무슨 소리가 안 나면은 전체 프레임을 그냥 풀레이트로 채널의 전체 속도를 다 이용해서 보내버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전송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생활하고 비슷하죠. 대화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면 안 되죠. 듣고만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끝나면은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거죠. CSMA만 하는 방식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좀 다른 걸 가지고 갑시다. 이걸로. CSMA 콜리전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어진 링크를 공간적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여러 호스트가 나누어서 배치되겠죠. 이렇게. ABCD가 이렇게 어떤 스페이스를 두고 나누어서 배치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패킷을 보낼 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이 매체는 전기 신호가 가는데 속도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 스테이션이 먼저 프레임 전송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시간상으로서는 요 지점에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요때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타임 축인데요. 가로축이 공간 축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신호가 도달하는 공간적인 위치가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T0 때요. 근데 이제
D가 T1 시간대에, 예, 요 시간대에 프레임을 하나 보내려고 캐리어 센스를 해봤어요, 요 시간에. 해보니까 B가 아직까지 요 T1 시간대 이렇게 꺼보면은 요까지밖에 오지를 못했어요. B가 보낸, 요놈이 보낸 신호가 요까지밖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D 입장에서는 당연히 캐리어 센스를 해보면은 이 채널이 아이들 상태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B가 지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오는데 걸리는 딜레이 시간 때문에 D 입장에서는 이 채널이 아이들한 상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D는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게 요 시간에 오면은 시간 요 시간에 오면은 여기서 요 위치에서 두 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B가 보낸 프레임 캐리어 신호에 물론 실려오죠. D가 보낸 프레임 캐리어 신호에 실려옵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그 충돌된 파, 충돌된 캐리어 신호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CSMA에서는 충돌되었다는 사실을 B도 모르고 A도 모릅니다. 시간상으로 이 시간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시점에 B도 모르고 D도 모릅니다. 그러면 계속 B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계속 보낼 거고요.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이때 끝나죠. 그 다음에 D 입장에서도 프레임을 계속 보냅니다.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이때 끝나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B 입장에서는 이 B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 여기서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이까지 보낸 시간이 헛수고한 겁니다. D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낸 게 헛수고합니다. 충돌된 거를 계속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 CSMA 방식에서는 콜리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리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패킷을 계속 보냅니다. 그 시간만큼 낭비한 거죠.
그래서 이 CSMA 방식에서는 distance, 이 랜의 거리, 그 다음에 propagation delay, 전기 신호가 얼마나 지연되느냐, 정해져 있죠. 이게 collision probability를 계산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됩니다. 예, 이어서 CSMA CD를 한번 봅시다. CD는 collision detection 충돌을 감지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를 해서 보내서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충돌이 일어나면은 빨리 빠른 시간에 그 충돌이 벌어진 그 상황을 그 충돌된 파가 계속 나가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예, 빨리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프레임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충돌을 감지한 그 순간에 충돌 그 프레임 내보내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예, 그만큼 그렇게 하면은 채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충돌된 파가 계속 그 링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링크 사용을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 콜리전 디텍션은 와이어드 랜, 즉 유선 랜에서는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캐리어 시그널을 계속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널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시그널 보다가 리시브 시그널을 비교해서 더 크면은 충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보내는 신호에 충돌된 파가 들어오니까요. 같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이게 무선 랜에서는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무선에서는 내보내면서 이 들어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게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무선에서는 CA를 사용합니다. Collision Avoidance를 사용합니다. CA. 즉, CSMA CA죠. 무선 랜에서는. 예. 상세한 것은 2학기 컴퓨터 네트워크 쪽에 무선에 대해서는 공부를 따로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CSMA CD는 점자는 대화법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CSMA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으로 인지돼서 내가 말을 하는데 또 옆에 있던 사람도 인지를 하고는 앞에 사람이 말 끝났다고 인지를 하고는 같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두 사람 다 멈추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점자는 대화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CSMA CD를 봅시다.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예, 여기 B가 요 지점에서 채널이 아이들하다고 판단해서 CSMA를 해가지고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도 요 시간에 채널을 CSMA 해보니까 아이들하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죠. 충돌파가 진행합니다. 여기 이렇게 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간에 B는 충돌을 감지합니다. 충돌을 감지하고는 과도기를 거쳐서 완전히 멈추는 거죠. 내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D 입장에서도 타이밍에 충돌을 감지를 하고 과도기를 거쳐서 요 타이밍에 내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그렇게 해서 링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CSMA CD가 되겠습니다. 이더넷 CSMA CD 알고리즘을 서술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차트를 가지고 한번 더 정확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데이터그램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링크 계층의 역할로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내보낼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CSMA를 해서 여기 CSMA 캐리어 센서를 해서 채널이 아이들한지 아닌지를 체크를 합니다. 채널이 아이들하다고 판명되면은 프레임을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채널이 비지하다고 CSMA를 통해서 센싱을 하면은 채널이 아이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널이 아이들 하면은 그냥 내보냅니다. 비지하면은 채널이 아이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들 하면은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내보냈는데 만약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충돌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함 없이 전체 프레임을 계속 전송한다고 하면은 그 링크의 이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전송 중에 while transmitting 전송 중에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전송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트하고 있습니다.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전송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은 자기의 그 프레임 전송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는 잼 시그널이라는 것은 판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그 판을 완전히 깨버리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전송은 완전히 판 깨야 되겠어. 그래서 완전히 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잼 시그널을 확 보내버립니다. 원래 잼 시그널은 이게 미사일에서 사용하는 시그널인데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그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사일이 그 지상에 있는 유도하는 그 레이더의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가 자기를 유도하는 시그널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은 그 시그널을 완전히 엉터리 정보가 되게 확, 그 주파수의 에너지를 확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재밍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잼 시그널. 방해하는 시그널입니다. 이걸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한번 멈추면은, 한번 실패해서 멈추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얼마나 더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를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 다시 시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바이너리 이 백오프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을 정합니다. 만약에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한 번만 일어나고 또 다음 시도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또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하기 위해서 M번째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K라는 숫자를 발생을 시키는데 0에서부터 2의 M승 마이너스 1까지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충돌이 3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2의 3승 마이너스 1은 7이죠. 0, 1, 2, 3, 4, 5, 6, 7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만약에 랜덤하게 선택된 숫자가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5 곱하기 512비트가 나갈 수 있는 시간,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5 곱하기 512 나누기 링크의 전송 속도입니다. R로 나눠준 시간만큼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차넬 센스 아이들 이 상태로 2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라는 것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더넷 CSMACD 알고리즘을 플로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콜리전 남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콜리전 남바가 0입니다. n가 0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캐리어 센스를 하죠. 캐리어가 아이들하다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아이들 하지 않으면은 기다렸다가 다시 채널이 아이들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채널이 아이들 하면은 예. 예, 채널이 아이들 하면은 예, 요거는 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터프레임 갭. 요거는 이제 그 일단 뭐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해요. 보내는 동안에 콜리전을 있나 없나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콜리전이 없으면은요, 성공한 거죠. 문제는 프레임을 보내는 중간에 콜리전이 디텍트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판을 정리하는 잼 시그널을 보내고, 그러면은 처음 콜리전이 일어났으니까 N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설정됐던 N을 증가시키니까 처음에는 1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한정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리미트가 있습니다. 리미트 N 값이 리미트가 있는데 그 리미트는 이제 넘어가면은 물론 이제 보낼 수 없는 거고 리미트가 안 넘어갔으면은 놓으면은 요 N 값 예. 만약에 계속 이 루프를 계속 돌아가지고 n이 만약에 뭐한 3이라고 합시다. n 그러면은 그 이렇게 와서 0에서 7까지 중에서 랜덤 넘버를 정합니다. 랜덤 넘버가 예를 들어 k가 5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백오프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시간만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타임 슬롯이 만약에 이 링크의 밴드위드스가 속도가 R이라고 하면은 512 나누기 R 이렇게 됩니다. 타임 슬롯이요. 그래서 K가 5니까 5 곱하기 512 나누기 R 시간만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캐리어를 센스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 CSMA CD 효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그 변수 몇 개를 보면요. T propagation. 이건 어떠냐면은 maximum propagation delay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랜이 이렇게 옛날식 긴 랜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끝과 끝에서 maximum propagation delay가 여기 컴퓨터가 하나 달려 있고 이쪽 끝에 컴퓨터가 하나 달려 있는 경우에 이 거리를 D라고 하면은 D 메타라고 하면은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T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은 D 나누기 C는 빛의 속도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컨드. 예, 그게 T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T 트랜스미션은 맥시멈 사이즈 프레임의 전송 시간. 만약에 이 랜의 이그 전송 속도를 R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랜이 취급하는 최대 프레임 사이즈가 1024비트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프로파게이 T 트랜스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를 R로 나눈 겁니다. 물론 단위는 BPS가 되겠죠. 예, 요게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CSMA CD의 효율은 이제 뭐 수식과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은 1 나누기 1 플러스 5 T 프로파게이션을 T 트랜스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효율은 T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0이 되면은 즉, 이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D가 좁으면 좁을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분자니까요. 분자항이니까. 이게 0으로 가면은, 예, 전체적으로 이게 1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효율이 1로 가까워지고, T 트랜스 입장에서는 이 텀이 무한대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1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알로아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죠.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디센트럴라이즈드로 분산식으로 중앙 통제자 없이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6주차를 통해서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디텍션, 코렉션 기술에 대해서 공부했고, 멀티플 액세스 링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CSMA CD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더넷 CSMA CD 알고리즘, CSMA CD 이피션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CSMA CA 콜리전 어보이던스인데요. 이거는 무선 랜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이게 전문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단지 여러분들은 CSMA CA는 콜리전 어보이던스로서 이더넷 CSMA CD와는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6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